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이 공사 현장 진행이 잘 돼가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지. 그런데 이게 페랑간에 공사 중단이 됐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이거 마치 사장 도대체 이유가 뭔 거야? 저 그게 이 감독관들 말이 우리 세기 기술력이 떨어지고요. 또 현장 관리 능력이 문제가 있고요. 또 이 국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. 이게 지금 이게 변명이 되는 얘기예요, 이게?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고 덤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말이죠. 이게 애로가 많았습니다.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이놈들이 무조건 시비부터 하고 들어옵니다.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시비를 그냥 걸어? 그게 말이죠.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해놨어도 비만 한두 번 왔다 오면 죄슬려 내려갑니다. 물반 흙반이라고요. 그러니까 우린 그걸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. 한두 번 또 내려간 게 아니에요. 이게 비만 오면은.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? 아니 저 감류회사 놈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면은 도로 한번 까는데 열두 번 이상 손이 가야 된다고. 흙 좀 깔고 다지고 깔고 또 까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. 이 짓을 열두 번 이상을 해야지 아스팔트를 겨우 깔 수 있는 거야. 이러니 어떻게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나? 그래서 그렇게 했어? 그렇게 못했어? 아니 저 소장님 말씀대로요. 이 감독관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요 이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감독관 말을 무시하고 덤프트럭에다가 흙을 한꺼번에 부어놓고 난로를 꾹꾹 눌러서 다졌는데요. 아이 그게 그랬더니 이 비만 내렸다 하면은 이런 엉터리.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? 대책이 뭐야? 대책이? 사장님,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이번 공사 말입니다. 이 감독관들이 하는 말 다 들어주다가는요 이번 공사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. 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. 그게 그러니까 곧바로 말해 봐. 저 부사장 말은 저 그 사람 말 들으라면 공사를 못 한다는 거지 뭐 저 그 차라리 이쯤에서 공사를 포기하는 게 어떠냐 뭐 그런 말 아니겠어? 뭐야? 공사를 포기래? 형님 고정하시고요 좀만 더 들어보세요. 그동안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이건 처음부터 쬐뜯고 공사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이 공사요 기간 안에 끝내는 건 어차피 글렀습니다. 그리고 저놈들이 저렇게 우겨댄다면 이거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공사요 그래, 다 모든 거 끝내는 게 이게 방법입니다. 어째? 이건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시 또다시 어게인 이 미친놈들이 무조건 다시 하라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요 이 공사요 예? 끝내세요. 그게 그나마 손해를 덜 보는 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. 예, 자 시킬게. 뭐? 자이 발소! 아야 뭐? 자야 아야 뭐? 아야 뭘 손을 떼라고 포기라고? 어? 거리는 보자, 차! 말 따위라고 하고 있어! 이거 더워서 전부 정신이 나갔어. 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전 사장, 이번 공사는 말이야.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. 그전 그 공사하고 똑같아. 그 최악의 고령교 공사 말이야. 그때 안목을 똑같이 꾸고 있는 것 같아. 사실 나 말이야 얼마 전까지 이번 공사는 적자 안 보는 차원에서 그냥 경험을 삼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이 자식들 통하는 게 없어. 이건 뭐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야 다시. 그래도 우리 한국은 말이야 서로 좀 봐주는 거나 있잖아. 돈 좀 찔러주면 서로 눈 감아주는 것도 있고 술 한잔 같이 하면 다 풀어주고. 근데 이런 자식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. 절벽이야 절벽. 그래서 그만두자 이거야? 손 털고 가자 이런 얘기야? 그런 얘기야? 어? 이거 봐 대리
예, 사장님. 자네가 보고서 보냈다면서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자네도 다 손 털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야? 아닙니다. 어떻게 하든 공사는 끝내야 하걸랑요. 뭐라고? 어떻게 하든 공사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들었어? 지금 다 들었어? 그래. 처음으로 돌아가. 다시 시작하자. 뭐가 잘못됐는지 이겨내보잔 말이야. 이 공사는 포기할 수 없어! 이건 대한민국과 세계가 세계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! 포기 못해.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!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.